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훈입니다. 자, 4강 마지막 43에서 4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콧 아담스가 주어죠. 자, 그 다음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의 보호입니다. 자, 크리에이터 창작가. 창작가인데 딜버트, 길버트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길버트라는 만화의 창작가인. 그 다음 또 동격으로 썼네요. C로 썼네요.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가장, 원 오브 더 최상급 모스트 석세스풀 성공적인 코믹 스트립스의 복수 연작 만화. 자, 오브 올 타임까지 모든 시절에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중에 하나인 길버트의 작가인 스콧 아담스는 세스 3인칭 단수 말했어요. 자, 데스는 접속사겠죠, 당연히. 자, 투 퍼스널 개인적인, 두 개의 개인적인 편지들이 자 런치드 그러면 시작했다고 그에 해서 시작 쏘아 올리다 뜻이니까요. 그의 경력을 싸워 시작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drastically 부사로 체인지도 해줬어. 극적으로. 자, 그 다음 동사 2번은 자 변화시켰는데 이 아담스의 삶을. 자, being a professional cartoonist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되겠죠. 자, 전문적인 칼투니스트 만화가. 만화가인데. 자, 만화가가 되는 것은 had been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이전부터 대각어예요. 대각어. 자, 이전부터 대각어로 자, dream 꿈이었는데 그에게. 자, for 동안의 기간을 써야겠죠. quite some time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자, 얘는 로봇이죠. 자, 스콧 아담스니까 아담스 A로 쓸게요. 아담스는 had no idea 몰랐어.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지금 명사 9 들어갔네요. 명사로 how to get started. 자, get이 필요해요. 어떻게 시작 get started 되어야 하는지를. 자, 뭐 절로 바꿔 쓰자면 how 아까 아담스니까 he should get started 이렇게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ne night 하룻밤 시간이고요. 부사. 자, 이 아담스는 보았는데 a PBS TV 프로그램을.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죠. 자, cartooning 만화에 대하여. 자, 그리고 자, 아담스는 got some idea, some 복수죠. 몇몇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 자, he 아담스는 썼는데 to는 누구에게죠? to the host. 호스트에게. 쇼의 주최자인 잭 캐시디에게. 자, 그리고 ask 요청했는데 그의 충고를 해서는 캐시 제게 충고를 요청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자, 아담스는 말했는데 자, 그가 심오하게 터치드 감동되었다고. by 이 제스처에 의해서 일단 뭔가 호의를 받아야지 제스처가 감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날립니다. 일단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을. 자, 그 다음 자, 대략 15달 후에 자, 그는 놀랐는데 그가 받아서 일단 말은 돼요. yet another 요게 말이 안 돼요. 다른 편지를. 자, 1번 편지가 나와야 되는데 1번 편지를 받고 다른 편지가 나와야 되는데 2번 편지가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날립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는 건 1번 편지 받는 내용이겠죠. 이게 우리 뒤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뒤도 이거 한 방에 안 들어가네, 이게. 자, much to는 뭐뭐하게도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he surprised 소유격 뒤에 형용사 썼죠. 매우 그가 놀랍게도. 자, he, 아담스는 자, 들었어요. heard back. 다시 듣게 되는데, 자, from Cathy에게. 자, within 안에죠. 몇 주 안에. 자, inform은 형태. 어떤 형태인데, 손으로 적혀진. 자, 손으로 적혀진 형태의 편지를. 자, in 이시마라는 것은 아까 레터리겠죠. 이 형태의 편지 안에 자 카사디는 제공했는데 자 답들을 자 to 어디에죠 전치사 모든 자 그는 아담스의 질문들에 자 캐세디는 자 동사 incalligate, incalligate 격려 자 격려 맨날 격려래 격려했는데 자 이 아담스가 뭐하도록 to 동사 원형 자, B로, 자, give it a go. give it a go 혹은 give it a try. 이런 식으로 잘 써요. 시도. 해보도록. 시도라는, 시도.
자, 그 다음 충고에서 어드바이즈 목적어 얘는 전치사 to 갖고 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 not to죠. 그 다음 또 꺼놨네요. BPP로 꺼놨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나, 해서 낙담되어지지 않도록. 와, 난 따 낙담되어주지가 아니고 지지 낙담되어지지 않도록 충고했다. 자, if 만약에 자 그가 받는다면은 자, early rejection은 1은 거절. 초기에 거절당해도 울지마 이런거죠. 자, 아담스는 got inspired 수동이에요. 또 get pp. 자, inspired은 영감. 영감을 받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뭔가 마음속으로 영감이 부여되었고. 그리고 submitted가 동사예요 여기는. 자, 1번 동사 과거 일치, 그 다음 2번 동사 과거 일치, 제출. 계속 제출했는데 오타가 나네요. 자, 만화를 submit to예요. 자, 두 개 국가적인 매거진 잡지에 제출했어요. 자, 아담스는 quickly 또 당연히 수동으로 거절되어졌겠죠. 쉽게 성공하면 안 되죠. 자, by both 두 개 잡지에 의하여. 자, 그다음 조금만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with form letter. 자, 하면 이 form 형 by both with form letter 뭐 형태로 된 편지들로. 자, 그다음 not following이에요. 여기서 동명사 분사네요. 분사의 부정에 not의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컴마 찾아보시고 실제 주어는 얘죠. 두 개의 관계 비교하면은 이 아담스가 지가 안 따르다의 능동의 분사 구조죠. 그래서 현재 분사 따르지 않으면서. 자, 캐세디는 아까 전에 그 쇼 호스트의 충고를. 자, 아담스는 갓 pp 또 썼어요. 낙담되어졌어. 실망되다. 자, 실망되어졌고. 자, 그리고 put 치워다 put away예요. 치웠는데 자, 내용에서 물질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만화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들 만화 뭐 원고들을 치웠고. 자, 그리고 결정했는데 동사. 자, 목적으로 forget 잊어버리기를. 자, 만화를 자, cartooning as a career 뭐뭐로 써죠. 만화 그리는 것을 그의 직업으로서 하기를 잊어버렸어. 자, 그 다음 잊어버리고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받았고 두 번째 편지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자, 그래서 C로 갑니다. 여기 앞에 서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풀기가 용이합니다. 자, about 15달 후에 아담스는 서프라이즈드 수동이죠. 놀라졌어. 자, 투부정사 투가 앞에 나오는 서프라이즈드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감정 원인의 부사라고도 하죠. 자, 받아서 놀랬어. 자, yet 그러나 다른 편지를 할지 아직 아니겠죠. 그러나 다른 편지를 요것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from 캐세디에. 자, especially는 삽입절로 특별히 특히. 자, since는 왜냐하면. 자, 아담스가 had not thanked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도 시제도 이전에 감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him 그에게 for his가 여기서는 아마 답일 거예요. 이게 자, his가 답으로 아까 캐세디죠 여기가. 자, 캐세디의 자, 원래 충고의 첫 번째 편지를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 충고를 감사도 안 했는데 또 보내줬어. 자, 이 두 번째 레터에서 자, 캐세디는 썼어. I'm dropping you this. dropping에서 떨어뜨리다는 보낸다. 자,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this note는 이 편지를 to again. 자, dropping this note to again. to encourage again은 삽입절이고요. to encourage 투부정사 부사로 썼네요. 자, 그래서 부사용법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자, 너가 encourage ATB 썼죠, 또. 자, to submit 하도록. 아까도 나왔듯이 제출. 하도록. 대출하면 안 돼요. 러시안 캐시 망하죠. 자, 너의 아이디어를 자 서브미 또 투. 자, 베리어스는 다양한. 자, 퍼블리케이션은 출판사들에 제출하도록. 자, 나는 희망의 대생략 구조죠. 접속사. 너가 이미 have done 완료용법이죠. 현재 완료 완료로 이미 해왔기를 희망해. done so가 말하는 것은 제출가 뭐 원작을 한번 내봤다는 거죠. 그리고 are making 만들고 있기를 바래. 몇몇의
돈, 조금의 돈을. 자, 그 다음 R, ING 1번 썼고요. R, having 하기를 바래요. Having fun, 재미를 가지기를 바래 또한. 자, sometimes, 가끔씩. 자, encouragement in funny business of graphic humor. 자, encouragement가 주어네요. 격려. 아, 이거 또 이러자. 또 격려 들어간다. 위안이라고 할까요? 자, 격려인데. 자, in funny, 재미있는 사업인데, graphic humor. 하면 그래픽으로 유머를 만드는 거는 아까 칼툰이죠. 만화 사업에서의 격렬한 것은. 자, 그다음 hard to combine. 자, 여기서 hard 어려워 형용사예요. 어려운데 to combine 오기에 어려워. 그러니까 성취하기 어렵다에 to 부정사의 또 부사의 형용사 수식으로 봅니다. 자, that is 여기서 빈칸 why 들어가요. why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 결과. that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들어가죠. 자, 그것이 왜? 자, 결과적으로 내가 encouraging 하는 중이다, 진행형. 너가 to 동사 지금 원형 썼죠. hang in there. hang in은 견디다. there은 만화 사업에서 견디기를 바래. 자, 그 다음 to 동사 원형에 여기서 to 동사 원형 1번 썼죠. 그 다음 또 여기에 또 to 생략 구조로, 자, 그 다음 동사 원형에 2번 쓰는 거죠. 자, 나는 격려해. 너가 keep drawing. keep 얘는 목적으로 ing 갖고 하죠. 계속 그리기를 격려하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포기할 줄 알았지롱 이런 거죠. 자, 이거를 받으면서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는 얘가 뭐 감명을 받고 변하고 막장으로 가려면 찢어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아담스는 말했어. 자, 또 대생략이죠 여기서. 자, 그가 아담스가 was profoundly 상당히 자, 뭐 심오하게 딱 터치드 되어졌다, 만져졌다고 성추행 당했다는 거죠. 아니고 감동, 마음이 만져지다 뜻이에요. 자, by this gesture는 두 번째 편지. 자, 이거를 이러한 제스처, 뭐 행동에라고 해석하면은 바보예요. 자, 기억하고 있다가 집어넣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자, especially 아까도 나왔듯이 특히 since도 왜냐하면은. 자, 캐시가 had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자, to gain,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 by ing 씀으로써, 자, either은 두 개죠. 두개 편지를.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거. 자, 그는 acted against Cassie's encouragement. 여기서 아담스예요. 자, 아담은, 자, acted against, 다시 행동했는데, 자, act on 써요, 전치사. 자, on Cassie's encouragement에. 자, on encouragement 전치사죠. 그럼 캐시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플러스 명사 격려해. 자, 그러나 이번에는 자, he 아담은 자, stuck 그러면은 달라붙다. 자, 달라붙어 있었어. 전라북도 달라붙어 있었는데 with it. 자, 이세 뭐 자기 뭐막 그림 목표겠죠. 자, obviously 분명히 자, hit it big 크게 히트 치면서. 자, 아담스는 말했는데, 자, I would have PP예요. 아마도 would have tired, tried. would는 해보네요. 나는 아마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칼투닝을. 만화 그리기를 다시. 자, if, 만약에 캐시가 헤드나 대각으로 썼죠. 보내지 않았다면 두 번째 편지를. 자, 여기서는 간만에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조동사 have pp가 나와야 되니까 would have pp 나왔다는 거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분석은 다 봤고요. 아이고, 드디어 4강 끝내고 이제 5강 하나 남았네. 진짜 힘들다 이거. 자, 컴퓨터가 좀 느렸네요. 자, 순서 배열 문제는 5번이었어요. DCB. 자, 가리키는 대상에 틀린 게 하나가 캐세디였죠. 아까 쇼 호스트였던. 자, 그러고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틀린 것은 자신의 독자로부터 손편지를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그 뭐야 쇼 호스트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죠. 그것 때문에 격려된 거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재는 자 혹시 이 만화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길버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 제일 돈 많이 버는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사람 알기로. 평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뭐, 결국에 성공했다. 뭐, 이런, 뭐, 어디 보 책도 있는데. 자, 무슨 타이탄스 책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 여튼, 이 글의 소재를, 우리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만화가 캐시디의 두 번째 편지로 다시 일어선 만화가 아담즈. 자, 이거 잘못됐는데 만화가는 아니에요. 선배 만화가가 아니고 쇼 호스트입니다. 쇼 호스트 캐시디네요. 그 전에 정리할 때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